Communication, the human connection, is the key to personal and career success. 이 대회는 저에게 훌륭한 촉매제가 되었는데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며 수많은 에세이 수상자 그리고 스피치 발표자들을 보면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처음 참가해봤는데 굉장히 잘 운영된 그런 콘테스트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영어로 말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하고 재미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스피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희에게 영어로 진솔하게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분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네, 앞으로 제가 갈 길을 가는데 동기부여도 얻은 것 같습니다. Humorous and entertaining weekends with an endless capacity for adventure, building new memories and... Persistence is basically what carries you. 일단 제가 이거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나이가 25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힘든 시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삶 속에서 제 동기들 아니면 동생들,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personal experience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And thank God that baby is 3 years old now, healthy as a horse. 아이도 키우고 회사도 다니고 이러니까 영어를 따로 공부할 시간은 없었는데 이런 콘테스트가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게 매번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hat day, when I got home, I sat down on my guitar. You may be wondering at this point, okay, why does this even matter? 사실 영어 공부는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해커스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청중이 바라보는 그런 장소에서 그리고 또 외국인 전문가 분들 앞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 너무 좋은 뜻깊은 기회였고요. 무서웠지만 도전을 하고 싶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다리고 이제 다른 분들 하는 거 볼 때가 제일 긴장이 됐고 아 정말 너무들 잘하시네 너무들 색깔이 정말 뛰어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이 됐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너무 재밌었고 즐기는데 바빠서 그 시간이 확 지나간 것 같고 그게 잘 전달이 되었는 것 같아요. 다 주제는 다 같은 주제를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주제인데도 보는 만의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발표자분들 중에서 이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게 그냥 주변에 있는 발생하는 거에서 value, 가치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appreciate,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그걸 누군가랑 같이 share, 나누는 게 행복이다라고 했는데 이 행사가 딱 그게 아닐까 싶어요. Know that you have a voice and what the message wants to be. So you want to find out what your voice is. And how you want to reveal that message to your reader or your listener. Congratulations, at whatever level you were at, whatever you achieved, whether you won or you lost, I think you showed a lot of enthusiasm and your level of achievement was high.